청순하고 맑고 아주 예쁜 전도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전도연 씨. 가까이에서 봐도 그러네. 전도연 씨는 웃을 때 콧잔등이 네. 먼저 있더라고요. 참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탤런트 생활 꽤 하셨죠? 네, 한 4년 정도. 4년. 네. 이제 스타가 되고 나면은 뭐 여러모로 많이 바뀌는데 전도연 씨는 특히 머리 모양이 아주 고집이 세요. 아, 저는 국민학교 때서부터 뭐 네. 여기서 약간 짧아지는 정도였고 항상 똑같았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변화를 탁 주고 싶은데 잘 안 네. 되더라고요. 전도연 씨 머리 네. 모양 바뀐 날은 애인 생긴 네, 국민학교가 아니라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네. 계속 이렇게 머리를 길렀으면은 꽤 오랜 시간 이 머리만을 고수한 거네요. 네, 그래요. 전도연 씨는 서울내기 담아내기죠. 네.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어느 학교 다녔어요? 네. 저 북가자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렇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인기는 그때부터? 아니요, 근데 네. 안 그랬어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네. 어떻게 평범한 학생이 커서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은 이쁘다 이거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범한 그런 학생이 커지면서 아주 세련미가 탁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애들 땐 참 이뻤는데 크면서 피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쪽인 게 참 천행이에요. 예.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이유도 그 초등학교 때에 얽힌 사연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또 남학생하고의 사연이겠죠? 아니 그렇게 평범했던 저를 좋아해줬던 예.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줬던 네. 애가 있었어요. 네. 걔를 꼭 찾고 싶어가지고요. 이름은? 이름은 그건 항상 외치는 구호가 네. 저를 보면 넌 내 거야 라는 구호였는데 무슨 뭐 CF에 나오는 구호 같으네요. 넌 내 거야? 예. 몇 학년 때 넌 내 거야를 받았어요 벌써? 저 6학년 때요. 6학년 때? 네. 이름은 예.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영준이요. 박영준. 박영준. 네. 박영준. 지 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국가주와 초등학교? 네. 예, 박영준? 네. 박영준과 전도연의 사연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봄처럼 상큼하고 여름처럼 싱그러운 나 전도연이 서울 국가주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도연이 정말 예쁘지? 어, 진짜 정말 예쁘다. 야, 도연 너무 알지? 어? 어. 바로 이 아이가 터프가이 박영준. 어떤 사이냐고요? 영준아 잘 봐라 나 예쁘지? 내가 영준이랑 좀 더 친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 얼레거레니 얼레거레니 아주 저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선언을 하고 다녔네요. 영준이잖아. 이게 밝은. 영준이한테 저런 신사다운 면도 있었네. 멋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에게 인기 좋은 영준이가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순간 나의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다. 영준아. 이거 약한 거 알죠? 자, 전도연 나오세요. 시험 성적이 뚝 떨어진 어느 날 난 제일 먼저 선생님께 불려갔다. 도연이는 사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 자, 몇 대? 8대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맞을게. 아니요! 제가 먼저 맞을게요. 그래, 우리 도연이를 때려야 되는 선생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 영준아, 되게 아프다. 선생님! 도연이 씨 제가 맞겠습니다! 영준이는 도연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선생님들까지 다 아셨겠어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굉장히 티를 많이 자, 여러분들은 조용히 작업하고 있으세요. 선생님까지도 아시는 우리 둘 사이. 많이 아프지? 괜찮아. 우리 좀 봐. 되게 아프겠다. 일단 손은 한번 잡아봤네요. 선생님 좀 못할 때가 없더니 영준이 너만 잘하면 되지. 아, 그때 무선은 왜 이렇게도 따뜻하니? 어, 좋아라. 난 항상 내 곁에 있던 영준이 덕분에 학교 생활이 재밌었고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의 순간 실수로 영준의 질투심을 부채질한 것이다. 어, 영준아 화내지 마. 너 얼굴 불도 깠단 말이야. 야, 일어나. 빨리 하냐. 힘도 좀 썼네. 예, 자식이라네. 힘도 좀 있었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남자들은 모두 질투의 화신이라고 했던가. 일어나. 어머. 야, 너도 잘 들어 지금부터 선언을 낼 거야, 알았어? 영준이는 틈만 나면 친구들 앞에서 전도연을 낼 거야 를 외쳐댔고 그는 영준이의 반응에 친구들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 영준아. 어, 진짜. 어, 나의 영준, 너무나 좋아. 다른 친구들 거 보지 말고 정직하게 양심대로 부르세요. 자, 시작하세요. 평소 나의 산소 실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영준이는 가끔씩 내게 문제의 정답을 알려줄 만큼 대범한 아이였다. 자식이 아주 군사했네요. 네, 선생님이 되게 예뻐했어요. 그리고 직구끼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다. 야, 마음 좀 잘 봐라. 아무도 안 보지? 와, 도현이 정아리 예쁘다. 자, 다 됐죠? 네. 난 영준이 덕분에 어려운 산수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했으나 그것도 잠시. 영준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용! 중요한 얘기야! 너희들 교환이 될 건지 알지? 네! 야, 좀 심한데요? 야, 내가 고민을 해도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 여자들 팬티에는 왜 꽃무늬가 그려져 있냐? 어머, 그건 바깥 한 일이네요. 꽃무늬가 어떻게 알았지? 아, 조금 전에 영준이가 시험 볼 때 저걸 그냥 야, 박영준! 여자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는 법이라고. 아, 굉장히 짓궂었어요. 난 영준이에 대한 실망으로 무척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영준이를 미워할 순 없었다. 오히려 영준이가 날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까지 했다. 박영준, 네가 나한테 아무리 장난을 쳐도 믿지가 않으니 어떡하면 좋으니? 아, 영준아. 영준이와의 서먹했던 관계도 잠시 우린 예전처럼 다시 친해졌다. 맞아요. 초등학교 때 저렇게 불렀었죠. 네. 저 노래는 저렇게 해야 돼요. 네. 저렇게 박자가 척척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영준아, 넌 이렇게 밝게 웃을 때가 제일 귀여워. 아, 귀여운걸. 잘했어요. 자, 그럼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저요! 어, 역시 내 영준이. 선생님, 도현이랑 같이 불러도 돼요? 우와! 엄청 챙기네. 우리 친구들의 부러운 눈길을 뒤로한 채 무대에 올랐는데 어쩌죠? 실망, 실망, 대실망.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음치가 있었다니. 영준이는 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주세요. 리듬을 알아가지고 춤까지. 아유, 정말 영준이는 미워할 수 없는 친구라니까. 2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나와 영준이. 조용하면서 새침대기였던 나와는 달리 영준이는 활발하면서도 씩씩한 아이였고 모든 자신감에 불타는 아이였다. 또 영준이는 유머스러운 면도 있어 친구들에게 인기가 무척 좋았다. 영준이는 항상 친구들 앞에서 도연이는 내 거다! 라고 외칠 정도로 박력이 넘치는 친구였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래서 난 영준이와 항상 좋은 친구로 남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우린 서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기원했건만. 도연이에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가 도연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예쁘게 생겼네. 부모님들끼리도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네요. 가진 동네에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가지 말자. 부산? 영준이는 부산으로 전근을 가게 된 아버지를 따라 전학을 가게 된 것이다. 영준이와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허무할 수가. 영준아, 네가 그렇게 가면 어떡해. 박영준,
날 좋아한다는 말 거짓말은 아니었지. 넌 항상 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잖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연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영준아 보고 싶다. 아니 영준이가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나서서 손들어서 꼭 도연이랑 하겠다고 항상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곤란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도연 씨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 보디가 되었어요. 그래요. 항상 옆에서 챙겨주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 정도면 뭐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25이요. 25이면은 군대 갔다 와서 사회 활동을 하거나. 예, 그렇죠. 뭐가 됐을까? 글쎄, 근데 제 생각에는요, 꼭 영지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왜 그러죠? 아니, 왜요? 아, 글쎄, 애가 워낙 성격도 좋고, 예. 그러니까 항상 어른 같았어. 애들 같지 않은 어른이었는데, 예. 왠지 느낌이 결혼했을 것 같아. 오늘 만약에 진짜 부인 된 사람을 턱 데리고 나오면, 어쩌게 어떤 상상을 했어요? 결혼했을 거라는 상상? 아, 글쎄, 반반인데 안 했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전도연 씨도 예. 영준이만큼 예. 꽤나 호감을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아마 영준이 몰랐을 거예요. 제가 새침해가지고요. 그리고 내 생 잘 안 했는데. 네. 그 영준이라는 친구가 넌 내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마 정말 싫었으면은 막 울거나 뭐 그럼요. 어떻게 했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은연중에 영준이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예. 왜 옆에서 누가 딱 지켜준다는 게 굉장히 든든했어요. 네. 영준이가 등치도 굉장히 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전도연 씨를 아주 일찍부터 잔뜩의 도장을 딱 찍어놨던 우리의 영준이는 지금 어디서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연 씨야. 이제부터 전도연 씨가 저희 첫사랑 박영준 씨를 찾기 위해서 지금 서울 시내를 지금 모두 뒤져야 되는데 서울 시내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제일 신속하게 찾는 방법은 바로 경찰 분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들 바로 저분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저희가 이곳을 도착했는데 정말 전도연 씨의 첫사랑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대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 좋은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사람 있습니다. 아주 지금 아, 저 사람 보고 싶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첫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연 씨의 첫사랑, 박영준의 첫사랑. 이제 출동해, 출동. 우리 베트로카가 저희를 인도해서 초등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연 씨의 첫사랑, 박영준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저희 지금 저 탤런트, 우리 저 전도연이라는 탤런트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요새 사랑할 때까지 그 주연이잖아요. 맞아요. 예쁘죠? 그렇죠. 어떻게 예쁘게 생겼는지 한번 표현으로. 자, 네. 눈은? 아주 청순하고요. 청순하고. 네. 자, 그리고 또 이쪽 우리 선생님 뭐? 복스럽게. 복스럽고 또 이쪽 선생님 뭐? 맞아요. 네, 아주 상냥해. 상냥하고 또? 친절미가 넘쳐요. 친절미가 넘쳐요. 전도연 씨 선생님들이야 친절해야 자자하신데. 근데 그 전도연 씨가 그 지금 첫사랑을 찾아요. 네. 혹시 선생님 첫사랑이 있어? 있었어요. 아시. 야, 그럼 이제 우리 그 나시의 그 아주머니 그 저 첫사랑 선생님의 첫사랑 카메라 보고 인사만 하시면. 네. 국민학교 동창이라 아마 알 거예요. 예. 보면은. 예. 네, 제가 좋아했어요. 예쁘죠. 네. 그래서 그 전도연 씨의 그 첫사랑 박영준이라는 그 사람의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서요. 빨리 그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찾아다줘야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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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원, 여기네요. 박영준. 야, 성적을 한번 봐야 돼요. 전도연 씨가 과연 공부를 잘한 사람을 만났나? 못한 사람을 만났나? 아까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학년 때 보죠? 정말 잘했네요. 5학년 때. 그때 수에서 쭉 내려오면 우가 딸랑 하나 봤다. 이야, 공부 잘했네요. 공부 잘했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성명, 저 아버님 성함이 박종란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직업에 보니까 은행원에 산업은행을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산업은행에 가면 혹시나 지금까지 다니신다면 자료가 확실하게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주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주소를 찾아가서 또 이사 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가서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준도 씨, 이것이 바로 산업은행 본점인데 바로 본점 인사부에 제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신임 선수 이만기 선수 아니십니까?
아, 제가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예.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쪽발 키라는 예. 분을 직접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예, 저 다리 전도 타겟 전도현 씨 아세요? 예, 알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어, 그래 전도현 씨 여기 보고 있는데 전도현 씨한테 좋아한다고. 아, 무슨 줄 알겠어요? 빨리 하는 거죠. 박정란 씨라는 분의 그 전도현 씨가 찾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거든요. 아, 근데 산업은행이라고 이 직장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좀 찾아보러 왔거든요. 예, 예. 좀 저쪽 한번 가보십시오. 그 진작에 저쪽 가라고 하죠. 끝까지 다 얘기해 저쪽으로 가라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세요? 아, 사진까지 나오네요. 어디에요? 근데 창원 지점이요? 박종란 씨 확실하네. 네. 그죠? 이분 비슷해요? 봐, 지금 창원 지점으로 가 있다고요? 영준 씨가? 비슷해요? 예, 아니에요. 영준 더 예쁘게 생겼어요. 창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이거 가야겠습니까? 제가 창원까지? 글쎄 찾으려면은 박종란 지점장님을 뵈려면은 창원까지 가야 되냐고요. 그죠. 예. 아, 나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현 씨를 위해서라면 창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창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취재차는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네. 창원 나와가지고. 아, 못 고치겠어요, 아저씨? 네? 야, 5일이 바닥이 났군요. 5일이요? 피디건 리포터건 천연철일 거가 아니었다. 아이고 전도연 씨, 오늘따라 도연 언니가 왜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이뻐 보일까? 끝까지 가셨는데. 추적팀은 견인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2시간 동안의 수리 끝에 겨우 산업은행 창원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점장님, 아, 아닙니다. 지점장님 저 안에 계신 거예요. 아, 지점장님처럼 생기셨어요. 정확하시네. 이마가 참 넓으시네요. 아, 예. 이마죠? 이마죠? 아, 여기까지 얼굴인데. 네, 알겠습니다. 아, 가자. 아, 여기 뭐 굉장히 예쁘신 분들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저기 티빈의 사랑하실 것이 나왔는데요. 자주 보세요? 가끔씩 왔어요. 가끔씩 왔어요? 네. 저기 혹시 여기 지점장님 아드님 사람 혹시 아세요? 박영준 씨라고. 아드님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얘기 들었어요?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저기 탤런트 전도현 씨가 네. 서로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지점장님 좀 만나봐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기분이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얼굴이? 지점장님 저한테 소개 좀 더 부르는데. 어머. 아, 그래요? 어머. 정말로요? 아니, 전도현 씨. 어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가면서 봐봐.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자, 일어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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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가면서. 아직 결혼은. 야, 전도현 씨 못지않게 미인인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제가 전도현 씨 좋아하니까. 예. 소개할게요. 정말로요? 굉장히 쉽게 소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박종란 지점장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혹시 아드님 이름이 아버님 네. 박영준입니다. 박영준 맞죠? 야, 제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전도현 씨. 야, 역시 전도현 씨랑 혹시 아세요? 탤런트 전도현 씨. 예,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떡해. 국민학교 우리 아들 친구였다고 그러대요. 친구였다. 그 이상했건 뭐지? 친구였다라고만 아세요?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분이 아세요? 그죠? 그래 저게 혹시 전도현 씨가 다시 예전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으로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의사 없습니다. 아, 결혼을 해서? 예. 그럼 뭐 찬성이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네. 100% 찬성입니다? 예. 이야, 전도현 씨. 일단은 그러면 일단 우리 아버님은 100% 찬성이라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경기도 일산에 있고 저만 지금 이 당신 부임에서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일산? 시간을 아껴야 했다. 컵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대충 때우고 어머나. 다시 서울로 향했으나 시간은 벌써 자정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어떻게 인사는 살지 걔가? 씨, 잠이 와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박영준 씨가 찾아야 돼요? 아, 찾으러 안 돼.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경기도 인산. 아니, 제가 인산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요? 네. 아유, 너무 가까운 데 살았는데. 너무 가까운 데 살고 있었는데. 늦게까지. 아, 죄송해요. 늦게 올까요? 너무 예쁘세요. 아, 주무셨나 보죠? 기억이 안 나요. 아유, 모르겠어요. 네. 전도현 씨가 직접 찾아 나섰으면 벌써 찾았겠네. 아, 죄송해요. 지금까지 가까운 데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도 없어요. 그러게요. 아유, 어머니, 저 전도현 씨가 보고 있는데 얘기 한번 하세요. 예? 도현아, 너 때문에 이거 모니 잠도 못 자고 이게. 보고 싶으니까 저희가 찾아왔죠. 근데 지금 저 박영준 씨는? 예, 자고 있어요. 어디가 방이요? 저쪽에. 그럼 가볼까요, 제가? 정작 주인공은 자고 있는 제가 앞에 가볼게요. 제가 앞에 가서 나올게요.
어떡해요? 아니, 전도연 씨, 이 위에 옷을 벗고 살았지. 아우, 영진. 어머, 어떡해. 박경준 씨. 어머, 어떡해요. 잘 보세요, 박경준 씨. 일산 지금 일산 어디 사세요? 예, 저 일산 행신동에 살아요. 아, 너무 눈물이 나죠. 아, 너무 반가. 근데 왜 정말 눈물이 나죠? 예. 아니 저는 옆에 있다가 하도 전도연 씨가 어머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앞으로 뛰어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13년 만이죠. 13년 만. 아, 근데 영준이가 저 모델하고 보면 어떡해요? 제가 이름이 전도연이니까 전도연인가 보다 하고. 예,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영준이는. 영준이에게 도연이는 내 걸 겁니다. 일어나 보세요. 확인해 보자고요. 아우, 웬일이니? 근데 중요한 거 나와주세요. 어, 누가 이, 저 손수건 좀 깨끗한 거 있으면. 아, 나 몰라. 아니 이게 지금 만약에 결혼했다면은 뭐 얼굴이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다 해보세요. 몇 쪽 뒤에 쪽. 예. 여자들 울 때 검은 물이 나오지. 자, 우리 제가 이제 봐드릴게요. 우리의 아, 만복해요 지금은. 더 이쁘세요. 약간 물기가 아, 맞아요, 먹어져서 맞아요, 맞아요. 더 이뻐 보여. 아, 영준이 흉볼 것 같아. 자기 본데 왜 우냐고. 아니 근데 지금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쁜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영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 저 왔으면은 일산이 먼 데도 아니니까 이쪽에서 나와. 저쪽이거든요. 제가 부르면 나와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영준아. 영준아. 어머. 어머, 너무 반갑다. 예쁘게 생겼어요. 뭐, 어머, 너 뭐하고 지내냐, 학생이? 지금 중앙대학교 무역과 3학년에 재학 중. 너무 반갑다. 얘가요, 항상 이런 애가 저한테 넌 내 거야 그랬고 얼마나 챙겼다고. 너 기억나니? 잠깐만요, 전도연 씨. 네. 좀 이뻐 보여야 되니까 직접 닦아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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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닦아주세요. 그래요, 이 감격의 눈물. 지워지라고. 네. 이래도 그럼 지금요, 맞아. 눈 닦아주신 김에 여기도 좀 깨끗하게 좀. 아니야, 괜찮아. 아니 여기 울어가지고 나 괜찮아. 예. 아니 지금 휴지 갖고 계시죠? 예. 안, 직접 해드리세요. 안, 괜찮아요. 아, 많이 안 보기 흉할 거야. 옛날에. 아, 옛날에 아니 옛날에 이렇게 둘째기 되었으면서. 진짜 그때 혼나야 돼 정말. 아우. 근데. 전도연이가 어디가 그렇게 이뻤어요, 그 시절에는? 아, 그때는 일단 되게 귀여웠어요. 귀엽고 좀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네. 얌전하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네. 딱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렇다면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한 가지 네. 부탁을 해볼게요. 예전에 그 친구들 앞에서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전 추억이니까. 아니, 예전 추억인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니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또 네. 확인해둘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따로 내 거야 했던 사람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다니. 그러면 전도연 씨하고 지금 사이에 누군가 있긴 있었어요 또? 아니요, 저 도연이 이후로는요 제가 그거를 뭐 좋아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번도?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럼 지금도 물론 도연이는 내 거네요? 아, 저야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 그렇다면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예. 한번 도연 씨를 아. 보시고 예. 쑥스럽지 않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예. 초등학교 때 예. 친구인데 한번 해봐요. 예, 그냥 받아줄게. 예. 친구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아우야. 넌 내 거야. 아우 너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맨날 내가 너 보고 넌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때 솔직히 네 기분이 어땠니? 좋아했지.
그러니까 영진이가 옆에 있었고 너무 든든했어요. 제 옆에 있어갖고 그랬어.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만. 아, 이 바짝바짝 말해. 그렇지 마. 아까 정말 너무 너무 떨었는데 네.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랐고 너 어떻게 나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니? 그래. 아니 그렇게 그랬으면서 어떻게 국민학교 졸업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니? 그래. 아니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솔직히 뭐. 네가 또 이렇게 인기도 많고 연예인인데 나 연예인 된 지 얼마 안 됐어.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때 국민학교 때 동창회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영준이 그때 너 안 나왔었어. 그때 뭐 부산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렇지 그건 알았는데. 그러면요 저희 팀이 집에 그 전도연 씨가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저요 저 기뻤죠. 기뻤다는 애가 나 기다리자고 잠만 자고 있니? 설마 새벽에 쳐들었지 누가? 예. 국민학교 시절이기는 했지만은 그 이렇게 늘상 곁에 그 짝꿍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아니 근데 원래는 짝이 아니었어요. 네. 도현이는 좀 키가 작고 저는 좀 뒤에 앉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하루는요. 아 맨날 그러지 말고 내일 등교해가지고는 앉고 싶은 길에 앉아라. 예. 저야 딱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날 딱 이제 애들한테 예. 도현이는 도현이 옆자리는 내 자리니까 비워놔라.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놨죠. 예.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제가 늦음하게 딱 들어가니까 딱 비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짝이 됐죠. 그때. 네. 근데 이가요.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 했어요. 너 기억나지? 너 남자 정말 치사 한 방법 썼어. 근데 네가 막 그랬잖아. 아이스크림 갖고 왜 여자들 팬티에 그렇게 꼭 꽃무늬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예, 예. 너 그때 왜 그랬어? 정말. 왜 그랬니? 아니 그 본 거를 예. 직접적으로 너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아니 은근히 재밌으신 분 같아요. 그 생각해서 본인한테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전공이 뭐예요? 저 지금 무역학과를. 무역학과 몇 학년에? 3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왔고. 예. 아 이제 결혼식만 남았네. 여기 나오다 보니까 저 어머님께서 아버님 저 지방에 계시고 예. 어머님께서 뭘 하세요? 어머니도 뭐 이렇게 반대하시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 전도연 씨는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요? 예.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분명히 아니, 없어요. 없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해. 근데 예. 그래요. 앞으로 두 분이 이제 네. 연기자로서 이제 정상을 향해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본 네. 연기자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법이거든요. 뒤에서 열심히 후원 회장이 돼주시고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둔 이제 3학년, 4학년 그렇죠? 네. 이쪽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추겨주는 그런 관계로 지금부터 네. 13년이 지난 세월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너무 부럽고 보기 좋아요, 그렇죠? 네.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KBS, KBS, KBS